농촌 체험은 안 해봤고요. 저 밤따기 같은 거 되게 즐겨 했어요. 밤따기 조심해야 돼요. 네, 많이 했었어요. 많이 재밌었죠. 했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께서 사과 가수원을 하셨었어요. 아, 진짜요? 예. 맛있겠다. 문경의 사과가 원래 아, 유명하거든요. 맞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수원을 하셨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사과도 막 따보고 했던 것 귀여워라. 같네요. 사과 먹으면 저렇게 살찌는구나. 예, 많이 드시면 뭐든지 많이 드시면 살쪄요. 저희 엄마가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코끼리도 초식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예, 마지막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하고 갈게요. 자, 네. 기루 씨가 소개해 주시죠. 예, 0805님. 얼굴에 점을 20개를 뺐더니 미라 같네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기가 절 보고 우네요. 아, 얼굴에 점 20개씩이나 있으시군요. 어, 점을, 아, 예. 근데 그게 컴플렉스면은 예? 그렇죠. 그걸 빼면은 정말 이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마음이 후련해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문제를 골라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규리 씨부터 연결해 보죠. 어,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규리 씨 오늘 선택은 성민 씨에게 맡기는 게 어떨까요? 어, 예, 좋습니다. 성민 규리 씨. 씨에게 전화번호 하나 선택해 주세요. 받을 만한 분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요. 문제를 많이 맞추실 분. 문제를 많이 맞추실 분이요? 네. 문제를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 분, 스크립트. 아, 제가 보기에는 4336님 아, 손님과 사귀게 된. 야, 좋습니다. 규리 씨 이분께 전화 걸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여성분이고 어떤 네. 남성분이길래 카페에서 만나서 아무래도 사귀게 여기는 되셨는지. 두 명이니까 아무래도 문제 풀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아, 이런 전화는 한 생각이 들어요. 분이 받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데이트야? 끝지마. 확장판이야, 끝지마. 끝지마. 신동. 박규리의 심심타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아니. 예. 야, 저희한테 이런 문자 주셨었죠? 네. 네. 저희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요. 그 손님과 사귀게 되었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었습니다. 맞나요? 예. 야. 맞아요? 네. 올레! 와,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사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네? K군. K군 역시. 아, 왜 익명이 왠지... 왜 익명이에요? 왜요 왜? 뭐가 왜? 문제예요? 아, 창피하잖아요. 아, 귀여우시네요. 창피하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 24이에요. 아, 24살에 우리 K군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특별히 슈퍼주니어 성민 씨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응? 근데 저 규리 누나 팬이에요. 어, 진짜요? 팬이에요. 저 죄송하지만 성민 씨랑 인사를 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예. 규리 씨 팬이라 그러면 성민 씨가 감사합니다. 민망하잖아요. 어. 아니 그리고 24살이면서 나한테 누나가 웬 말이에요? 아, 지금 너무 너무 아, 그쵸? 고마워요. 아, 너무 긴장되었고 지금 정신이 없죠? 예. 야. 예. 아, 지금 혹시 데이트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어? 진짜? 데이트 중이세요? 예, 아니요. 저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자, 일단 저희는 그 여성분이 어떤 여성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카페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네.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네. 21살. 21살? 이야. 네. 3살 차이? 네. 아하, 도둑놈? 아니, 누가 먼저 이렇게 대시를 하셨어요? 제가 먼저 했죠. 아,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요? 그냥 처음에는 관심이었는데, 네? 좀 친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야, 이거 부러워서 더 이상 못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 화나니까 빨리. 오늘 끝지마. 퀴즈입니다. 스피드 퀴즈를 푸셔야 돼요. 우리 규리 씨가 설명하는 걸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자, 오늘 준비된 제시어는요. 빵, 색깔, 꽃, 병원, 만화입니다. 나중에 어떤 걸 고르실래요? 만화요. 만화! 어, 만화 자신 있으세요? 네, 아니요. 그냥 만화 좋아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자, 만화로 고르셨고요. 자, 우리 규리 씨 좀 잘 들리시는지?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자, 만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5문제고요. 제한 시간 안에 많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문제 가겠습니다. 시간 주세요. 네. 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나나나. 네. 자, 그리고 달려라 하니에서 선생님 이름. 그 선생님. 오케이. 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 영심이를 좋아하는 그 안경태. 어. 자, 그리고 피구왕? 펑키. 자, 그다음에 패스하고요. 자, 이분은 밀짚 모자 쓰고 막 늘어나요. 고무고무? 권 아. 어, 두 글자. 두 글자. 무슨 피? 루피. 네, 맞았어요. 자, 슬램덩크에서 그 농구하는
농구하는 강백호. 네. 그다음에 머리 양 아 이거 패스. 그다음에 어 이 파란 애들 파란 애들인데 가라메리 먹으려고 하는 애들. 아 스머프. 어. 그다음에 독수리가 다섯 개 있어요. 독수리 형제. 어 맞았어요. 자 그다음에 슛볼은 나의 친구. 슛돌이. 오. 그다음에 이거 패스하고 자 어 얘 패스하고 얘 어 까치. 아니야.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저기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여자들 좀 멋있게 나온 여자애. 세 글자. 무슨 칼? 무슨 칼? 아, 좋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K군. 예. 총 몇 문제 맞췄나요? 아홉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굉장하신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일단 첫 번째 전화 연결이기 때문에 잠시 후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여보세요? 예, 예. 네? 예, 저 문자 많이 보냈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화 연결 됐잖아요. 야, 대박이에요. 네. 자, 꼭 선물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화 연결 감사해요. 예.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많이 보내는데. 아, 그래? 성민 씨. 예. 저랑 한번 하실래요? 예. 예.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계속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래는요, 우리 하영곤 팩토리의 레이디를 들어야 되는데, 성민 씨가 벌써 가실 시간이라고요?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 내 문자 골라주고 가야 돼. 그럼 제 문자만 골라주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요. 문자요? 어떤 문자로 할지. 고구마 마지막 골라주세요. 문자요. 마지막 문자라고 예. 하시죠. 점 20개요? 예, 점 20개. 0805님. 불안한데. 알겠습니다. 자, 성민 씨. 자, 예. 잘 가.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고생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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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